삼척시 위문항입니다. 위문항에 세단장을 해서 1년 정도 지났네요. 횟집센터. 와, 위문항에 뭡니까? 어마어마하네, 뭐. 청어. 와, 청어 대박이네. 완전 청어. 우와. 청어 엄청나네. 임원항의 청어. 우와. 대박이네, 대박. 이게 오늘 잡아온 거예요? 응. 와, 엄청나네. 어장. 완전 대박이네. 살도 좋고. 이모랑의 청어 대박 쳤습니다. 이야. 어마어마. 임원항에 청어 대박 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청어 또 처음 보네 또. 와. 어벌락에 잡아왔어. 해벌락에. 산더미 왔네, 산더미. 너무 양이 많아서 지금 냉동 처리를 하고 있어요. 냉동 처리. 와, 여긴 또 가오리가 한 마리 떼커니 엄청 큰 가오리가 누워있네요. 삼척 임원항 청어 대박입니다. 여기는 임원항입니다. 임원항에 난전 오시죠. 해떼기 말리신 거네? 네. 이야. 잡아서. 뼈까지 발랐네. 네, 아주 먹기 좋게 딱 해놨습니다. 이래가지고 얼마씩 파시는 거야? 10,000원. 우와. 이거 구워서 먹어야 되죠? 조려 잡수셔야 돼. 조려? 네. 이게 뭐예요? 해떼기.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네? 가자미를 많이 말리셨네. 네. 가자미 얼마씩 파세요? 이거한테 말 안 맞죠? 말해서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몇 마리 얼마씩 하세요? 어제 낳는 건데 여기다 10마리다가 10마리 막다 10마리. 이게 전부 다? 네, 아. 좋아요. 마미로 어머니입니다. 좀 이따 오게라. 광어도 있고 멍게도 있고 털소라 다래비. 안녕하세요. 임원문어. 네. 가자미. 노란 가 참가자미? 예, 노란 가자미 얼마씩 하세요? 다 5만 한 달에요. 아, 한 달에 예. 이 시간이 있네요. 그건 얼마요? 이거는 다 8만 원. 강도다리, 광어, 문어. 와, 광어 좋다. 광어는 얼마씩 하세요? 광어 3만 원. 큰 거. 그거 10만 원. 임원 문어입니다. 멍게도 좋고, 홍가리도 좋고, 소리네 문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등어 있고, 광어 있고, 멍게 있고, 우럭까지 있습니다. 이야, 청어가 엄청 많이 나왔네, 오늘. 청어 회 드시는 거예요? 날씨 좋습니다. 손님 많이 오겠죠? 소리네. 여기는 한이네. 성대, 강도다리, 줄돔에, 광어에, 멍게, 밀치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임원항의 난전 어시장입니다. 네 분의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는 곳, 싱싱한
수산물 많이들 드시러 오세요. 날씨도 좋고 오늘 손님 많이 와야 되는데 그죠? 날이 나쁘다 그러나 손님 오늘 날씨 기가 막히네 그죠? 맞습니다. 이런 날 와가지고 회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일기예보는 그랬는데 오늘 완전 오버네 오버. 아무튼 많이 파세요. 많이 호러 다니잖아. 이번 문어입니다. 야 우럭 좋다. 예, 지금 새로 세단장한 횟집 쫙 와 되게 많이 하는데 와 되게 좋고 멍게, 우거, 강어 좋습니다. 와 도치가 수영을 하고 있네요. 암도치와 숲도치인가요? 물치도 좋고 뭐 광어, 일치. 이건 뭐야? 해땡인가? 강도다리. 광어, 우럭. 오징어가 되네, 오징어. 강도다리, 전문고, 돌고, 광어. 와, 딱. 고급이 있습니다. 수산물이 쌩쌩합니다. 쌩쌩해. 정든의 집에 한치가 들어왔네. 한치는 얼마예요 저거? 한치 한치 그거는 4만원 3만원 그래요. 아 한치가 됐네. 샤샤 자 새로 단장한 고기 좋다. 어천개 어구 건어물. 여기는 직접 손질을 하시는. 이야, 자, 얼마나. 전국 택배가 가능한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천개 어구 건어물. 다 쉬는 날인데. 근데 오늘 다 쉬는 날이에요? 아, 어디 관광 갔어, 관광. 아 오늘? 네. 어디로? 모르지. 1년에 한 달에 한... 아니 그냥 뭐 이 번호물 회피해. 근데 난 문이 타 닫혀 있길래 오늘 무슨 날인가요 이거. 근데 안 갔어요 같이? 나는 회피 안 들었어. 아 회원들만 가는 거예요? 이건 얼마짜리 오징어 이거? 10만. 특이네 특.